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5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5일매 석유산업과 석유산업과인 자, 이름도 이상하네요. 칼로스테 구두벤키안. 아,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은 일단 주어고요. 자, accumulate는 동사로 모았다, 수집했다. 했다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fabulous는 원래 멋진이지만 엄청난. 자, 알트 컬렉션은 예술 모음집들을.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 아까 C예요. 이 사람은 주어. 자, 불렀어요. 그 작품들을 나의 아이라고. 뭐 새끼 취급했단 말이에요. 자, mostly ignoring 하면서, ignor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컴마 뒤에 나오는 he, 그 사람이 무시하면서, 능동의 뜻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무시, 무시. 무시하는데 그게 fresh and blood. fresh는 원래 그래서 살이란 뜻이요. 살과 blood, 피로 된 아들과 딸은 무시하면서 대부분. 자, 이 석유 재벌은 살았는데 to serve가 또 to 부정사 부사죠. 부사의 목적으로. 자, 그러면 serve는 의역하면은 섬기다. 아, 이거 아니고요. 섬기다. 죄송합니다. 자, 섬기다. 그의 예술품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어요. 자, claiming 하는 대상도 누구냐면은 claiming that my children must have privacy and home for be for them to live. 아까지 아, 들게 얘기했었네요. 이 사람이 주어 수식이에요. claiming 하는 대상은 여기서 다시. 자, claiming 하는 대상은 주어인 그가 주장하다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claiming 주장하면서. 이건 좀 이상하게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장하는데, 자, 나의 아이들이 must have, 조동사 동사원형, 가져야 된다고, privacy를. privacy는 우리나라 말로 사생활이죠. 사생활.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the home. 집이 있어야 되는데, 자, feed, feed, feed 3단면에 feed이 과거분사로 봐주면 됩니다. feed for good and breakfast.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굴벤 kians. 굴벤 가족. 자, 굴벤, 굴벤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죠. 굴벤 키안. 굴벤 가족이, 자, 자, to live in. so for가 의미상의 주어로 썼고요. to live in이 앞에 나오는 사실상 또 home을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살. 다시 보시면은, 자, 내 자식들은, 사식은 요거는 사실상 누구냐면 예술품이에요, 여기서는. 자식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예술품들이 가져야 돼. 자, 사생활을. 자, 그리고 집을 가져야 되는데, 자, 핏한. 자, 꼭 맞는. 자, 굴벤, 내 새끼라고 보니까, 내 자식들이 to live in,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 이 도라이 석유재벌은 만들었어요. 맨션을. 큰 집이겠죠. 지금 파리스에, 파리에. 저희도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가 이게, 바리케이트라고 쓰면 되네요. 장벽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벽을. 와치독은 사냥견. 그리고 프라이빗 시크릿 서비스는 경호원. 아, 좀 어렵네요. 오늘 고용하면서. 자, 이거는 자, 이 석유 재벌은 루틴 이야기. 루틴은 뭐냐? 지속적으로. 원래 정기적으로 뜻이지만 refuse, 거절했는데 요구를. 자, 어떤 요구냐면 to loan 해달라는. 그러면은 빌려달라는 빌려달라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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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 예술품을. 자, loan to 어디에? 박물관들에.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이 사람은 did not allow, 허락하지 않았어요, 방문객을.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자, 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란 말은 여기서는 또 예술품이겠죠. 자, 예술품들이, 자, must,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BPP 걸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으면 안 돼서,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자, 이 극도의 컬렉터도 엑스트림 컬렉터, 이 극도의 컬렉터, 컬렉터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수집광. 극도의 수집광. 수집광은 극도의 자 수직광인데 저 프리플 자 선호했던 자 프리플 A 투비에요 사실상. 그래서 투가 되네 뜻입니다. 그럼 A보다 B를 선호하다 뜻이에요. 그럼 예술품을 사람보다 선호했던 실제 이 극도의 수직광도 주어 자 쇼우드 보여줬어요 동사. 자 임포턴스는 중요성인데 사회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오브 컬렉팅 수집에. 자 그다음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지문이 뭐 실제로는 지시대명사 문제인데 그닥 쉽게 쓰진 않았어요. 얘.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자, 이름이 어려워서 안 읽겠습니다. 지 사람이 자 simply 단순히 뒤에 treated 수식 자 다루었기 때문에 예술품을 as if 가정법 썼죠 여기 자 were 썼으면은 as if 가정법의 가정법 과거로 썼겠죠. 자 마치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이 예술품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될 수 없죠. 그 될 수 없는 사실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썼습니다. 자 그리고 when 이 사람이 left 자 떠났을 때 남겨놨을 때 그의 예술품을 자 to fund는 to 부정사 found 설립하기 위해서겠죠. 부사의 목적. 자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리스본에 자 up his death, upon his death는 그의 죽음이 다다랐을 때 1955년 자 이제 더 이상 뭐 자기 예술품을 지가 죽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었고 이 예술품을 갖다가 박물관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라는 뜻이에요. 자 이 G라는 사람은 보여줬다. 자 그가 care, 신경 쓴다고 about people, 사람에 대해서도 왜 지가 죽을 때 안 가져가고 결국에 박물관을 세워줬다는 말은 딴 사람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after all은 결국 자 결국에는 사람을 신경 썼단 말이에요. 자 just not the once 자 once가 받아주는 건 people이에요. 자 단지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 he happened to know 그가 우연히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연히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뜻은 그래서 의역하면 관계가 있는 로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연히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더 어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가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대중을 신경 쓴다는 것을 결국 보여줬어. 왜? 박물관을 설립해서 공개했으니까. 자 그래서 되게 자린거비 같이 괴짜의 석유재벌의 뭐 엉뚱한 너무 극도의 예술품 사랑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조금 약간 기저에 있는 사실이겠죠. 저걸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유 재벌의 예술 작품 사랑.